오늘은 75 읽기 연습이네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케이, 얘들아. 열렸는데 어디? 아, 이쪽 기초. 구석에 가 있네. 이리 와.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예, 뜻은? 잠깐만. 왜 사람들은 돈하니, save하니, money를. 그렇죠? 오케이. 사람들이 money를 piggy banks 속에 save하는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고요. save의 뜻은? 적응하다니까 누가다 만드는 people save의 뜻은 뭐였는데?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적응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와 이렇게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래서 does가 아니고 do가 숨어있다가 물어보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in piggyban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그렇죠.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We will answer that question. 응? 오케이, 윌버가 그런 질문에 대답해 줄 거야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윌버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누가 대답할 것이니 저 질문에 이런 말 만들 거고.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저 질문에 대답해 줄 건데?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이라고 물어봤더니 We will answer that question. 됐습니까? That question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We will answer it. 그것을 대답해 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물으듯이 잘 가고 있고요. 가볼까요? Wilbur was a little boy. 의 뜻은? 그렇죠. 근데 was인데? 작은 소년이었다.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웨버 안만 길어봤자 히 지금 어린 소년이면 지금 현재 어린 소년이면 웨버 is a little boy인데 이게 옛날 얘기잖아. 그렇죠. 웨버가 어린 소년이었던 건 언제 얘기야? 그래서 is의 과거형 wa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웨버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Wilbur was a little boy. 꼬맹이였단 말입니다. 꼬맹이였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대견한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했죠. 오케이, 다음 문장. 오케이,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뜻은?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 살았니?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 물어보고 과거에 어디서 살았다고 대답하는 거냐.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가 뭐했다 살았다 누가다 어떻게 만드는지 위에 볼까? 누가 he가 뭐했다 lived 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비동사죠. 그렇죠. 와우, 지우는 뭐 이렇게 보이나 봐.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있어? 단어할 때 분명히, 응? 이거 배웠지? 이게 무슨 뜻인데? 그건 무슨 씨인데? 그렇죠. 하다 치지. 그러면 이 속엔 두가 들어있으면 모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응? 더즈가 들어가면. 근데 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그가 살았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 디드니까 그가 어디 살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니? 그렇지. 아이고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디 살았었니? Where did he l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Where did he live? 됐습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Wilbur 대신 왔죠. Wilbur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Where did Wilbur live? 계속해서 다음 문장. One day he bought a piglet. 뜻은 어느 날. 됐습니까? 아기 돼지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 돼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무엇을 샀습니까? 궁금하면 What?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그가 뭐 했다 샀었다고 영어에선 he bought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그렇죠 bought에 대해서 우리가 bought는 만들어진 방법이 뭐 속에 buy 속에 아이고야 양이 들어간 게 아니고 did가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싶으니까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가 사지 않았다는 뭐예요 그가 사지 않았다 he didn't buy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사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디드가 나왔으니까 보트는 원래 모습인 디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느 날뭘 샀니? What did he buy one day? 했더니 One day he bought a piglet.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Okay,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뜻은 자라고 또 자랐다. 됐습니까? 돼지가 막 커져가지고 윌버보다 덩치가 커질 때까지 살았다.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더 커졌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돼지, 새끼 돼지 자라고 자랐어요. 오케이. 그것이 더 커졌을 때까지. Until that it was bigger. 누구보다? Than we were. 됐습니까? 뭐라고요?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됐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뭐라고요?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그것이 윌버보다 더 커졌을 때. 자, 비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비거는 원래 모습은 빅이었겠죠. 빅의 뜻은 큰인데. 비거 하면 무슨 뜻이다? 그래서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igger가 뜻이 더 큰이니까 뭐뭐보다 더 큰이란 말 만들 때 좋고 bigger than 하면 bigger than 뭐 예를 들어서 bigger than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럼 bigger than 백두산 하면 뭔 뜻이겠어?
큰 이란 뜻이겠죠. Mount Everest is bigger than 백두 마운틴 하면 에베레스트산이 백두산보다 더 크다. 비교하는 거죠.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됐습니까? 엄청 커졌으니까 이제 키웠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생략된 말 표시했는데 생략된 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It saved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씨야? 그럼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다를 만드는데 이 누가는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생략됐지. 그래서 여기 뭐겠어? 당연히. 오케이. Then Weaver sold the pig and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이렇게 되고 여기 Weaver sold 보여요? 누가 다 줘? 그 다음에 he saved 보여요? 누가 다 줘? 그렇죠. 뭐를 가지고 둘을 붙여놨어? 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윌버가 sold the pig 했고 그리고 윌버가 saved the money 했다라는 거두 개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윌버가 여기다가 원래 윌버 sold 했는데 여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다가 윌버를 또 써야 돼. 귀찮아 안 귀찮아? 윌버 sold the pig and 윌버 saved the money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he로 줄였어. 근데 사실 he 할 필요 없어. 누가 세이브 했는지 뻔하게 알잖아. 윌버가 솔드 했는데 뭐 윌버 아빠가 세이브도 머니 했겠냐? 됐습니까? 아니면 피글릿이 세이브도 머니 했겠냐? 당연히 윌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은 뭐 해버린다? 생략해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 대는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이란 뜻이겠죠. 그렇지. Sick people을 help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윌버가 한 행동 두 개를 and를 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윌버가 한 행동은 첫 번째 sold the pig 했지. 그런 다음에 he saved money 돈을 저금한 거지. 돼지 팔고 저금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은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냐?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를 죽여놓은 거야. 됐습니까? 엄마야, 잠깐만요. 오케이.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가 뭔 뜻이길래? 윌버보다 더 커진 다음에 후에 팔고 저금했다. 됐습니까? After 여기서 then은 뭐 대신 왔다고요? 대신 왔다고요.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되죠? 비거는 어떤 신데?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 뭐라고요? 더 커진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 디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누가 다 있죠? 누가 히가 뭐 했다? 세이브 됐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다시만 얘기하지 말고 두 더즈 디드 중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help sick people 이 부분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to help sick people만 지우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몇 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몇 가지 얘기해 줘야 돼? 뭐뭐? 나쁜 사람 돕, 순서대로 돕는 것, 돕기 위하여 위한 도와서. 그 중에서
얘는 돕기 위해서 소금했다는 얘기고, 돕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이 부분 있죠? To help sick people이 이런 뜻이 됐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자, 요 부분만 너무 복잡하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돈을 왜 저금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누구야? Why? Okay.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모양이죠. Why he? 여기 있던 숨어 있던 did가 주어를 타놓고 가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d는 he는 도대체 왜 사라진 거야? Why did he save the money? 됐습니까? 그는 조금 돈을 왜 저금했니? Why did he? 뭐라고요? Why did he save the money? 라고 물어봤었던 거죠. Why did he save the mone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렇죠.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그러니까 He sold the pig and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해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묻고 답하기 연습해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네. As kind as Wilbur. As kind as Wilbur.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뜻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윌버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윌버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어요. 윌버.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As kind as Wilbur. 중요한 부분. As kind as Wilbur. 윌버만큼 친절한. 윌버만큼 친절한. As kind as Wilbur.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윌버만큼 친절해지는 것.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윌버만큼 친절해진 것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윌버만큼 친절해진 거뭐 그것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죠. 그거 뭐 윌버만큼 친절해진 것.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Why가 아니고 What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people wan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렇죠.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eber. 자, 여기도 또 자, kind의 뜻은 친절하니죠. 근데 be kind 하면 친절하다죠. 하다시니까 앞에 두 붙여서 친절해지는 것, 친절해지기 위하여, 친절해지기 위한, 친절해져서 그 중에서도 원했다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원했다, 친절해지는 것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또 생략된 말 있죠? 생략된 말 넣어서 일단 없이 읽어보세요. 네, 생략된 말 넣지 말고 데이 They made pig pens and saved money for sick people too. 는 일단 여기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 데이가 메이드 했다. 누가 다 데이가 세이브 했다. 그들이 만들었고 저금했다를 누가 연결시켜주고 있어? 앤드가 그들이 뭐뭐 했고 그리고 그들이 뭐뭐 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윌버만큼 친절해지고 싶어서 돼지를 키우긴 힘들어. 대신에 돼지 저금통, 돼지 흉내 내서 돼지 기르는 것처럼 만들어서 돈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우 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다시 디드, 여기도 또 누가다 데이가 하다시 디드.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or sick people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앞에 것도 하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for 얘도 묻고 답할 때할때 to는 필요 없으니까 for sick people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왜? 이거 만들어 보고 했디? 그래서 그들은 왜돈 저금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거 만들었죠. 다만 아까는 윌버였고 이번에는 피플 됐으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이해도 높고요.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